공교롭게도 다섯 분 모두 아주 정상급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마음의 결정은 내려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할 한 명의 탈락자 발표해 주시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16강에 진출할 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제일 16강에 먼저 올라갈 선수는 제일 16강에 먼저 올라갈 선수는 강소연 선수가 되겠습니다. 강소연 선수가 되겠습니다. 강소연 선수. 예. 네. 이변이 없었어요. 뭐 이미 표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왜? 소연이는 무슨 후보니까. 잘하시고 공격력도 좋고 방어력도 뛰어나서 네.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장일치. 안딸에 네, 들어간 만장일치. 걸 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멋있었어.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도 뭘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또 좋은 경기를 보여주신 홍윤아 선수가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선수 축하합니다. 네. 공격력이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주잡을 때 너무 압이 너무 좋았고 네. 순간적으로 이제 좀 읽어드리는 좀 센스가 좀 있었다. 네, 좋았습니다. 자, 두 명은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세 분 중에 두 분 남았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인 거. 두 명인 건 알고 있어요. 네. 세 번째로 네. 16강에 올라가실 분은 16강에 올라가실 분은 소희 선수입니다. 아, 소희! 네. 안 했잖아! 잘한다 했잖아! 저요? 잘한다 했잖아! 아, 뭐 예상 못했어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 소희야. 아니, 왜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경기 때 제가 제 발로 넘어졌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났다,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평이 있었나요? 공격력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시더라고요. 연속 공격이 많이 들어왔고 앉아 잡았을 때도 너무 잘 잡으셨다. 네, 자세가 좋고 네, 정신력도 좋다. 다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고루 좋은 평가를 네. 받았다고 합니다.